성함하고 생년월일 가르쳐 주세요. 91년 3. 근데 우선 부채방울 들기 전에 벌써 여기는 할머니가 미친년 미친년 그래. 미친년 미친년 그래. 우선 한번 봐볼게요. 근데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되게 이상한 게 할머니가 초반에 욕을 해서 죄송한데 미친년이다 하는 게 남자가 둘이 보이거든요, 지금? 네. 얘네 둘이 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서로 연이 끊겼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. 근데 그게 너 잘못이다, 이 미친년아 이런단 말이야. 근데 이쪽 할머니가 아니라 그 남자들의 그 조상 할머니신지 누가 자꾸 미친년 미친년 자꾸 이래. 나쁜 년 나쁜 년 이래. 사실 제가 뭐 취업도 그렇고 뭐다뭐 전체적으로 보러 온 거긴 한데 제일 궁금한 게 애정운이었거든요. 애정은? 네. 남자친구 지금 말고 현 남자친구 말고 전 남자친구를 사귈 때 권태기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견디다가 그냥 헤어졌거든요. 여러 가지로 좀 너무 힘들게 해서 권태기도 왔었고, 그것 때문에 같은 이유로 헤어졌어요. 헤어지고 나서, 한 3개월 뒤에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건데, 근데 왜 이렇게 그 남자 둘이 이렇게 아는 사이다 자꾸 이러고 자꾸 왜 이렇게 남자들끼리 아는데 그것 때문에 언니가 망신살 구설수 사람들한테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그래? 사실은 전 남자친구랑 동생이, 아, 그, 지금 현 남자친구가 그 동생이에요. 네? 형제? 형제예요. 제가 권태기 왔을 때, 동생, 전 남친구랑 권태기 왔을 때 지금 현 남자친구가 동생이죠? 동생이 위로도 많이 해주고, 뭐, 그 누나 동생으로 연락하고 하다가, 어쨌든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연락을 조금 하게 됐거든요. 별개라고 생각해요, 저는. 어쨌든 남사친이 생긴 거랑 똑같으니까. 그게 무슨 별개야? 형제잖아, 형제. 그 남자친구랑 지금 전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3개월이 흐르고 3, 4개월 뒤에 지금 사귀게 된 거고, 지금 현 남자친구랑은 100일도 너무 아니, 근데 이렇게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언니가 그 형제들 연을 끊어놨다 그래. 안 걔네가 그래도 원래 되게 둘이 두꺼무싸는 형제다 그런단 말이야. 걔네가 부모님도 없이 둘이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커왔던 애들인데 네가 다 망쳐놨다 이런다고.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환승연애도 아니고, 저는 정리를 하고, 한 3, 4개월 지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 거랑 다름없지 않을까요? 여자 저는 형제 그렇게 혹시 있어요? 생각해요. 내 여동생이 있어. 그럼 그전 남자친구가 네 여동생 만나도 돼? 아니야, 그렇게. 그러니까 네가 미친년이라는 거야. 남은 안 되고 너는 되고. 형제연을 끊어놨다고 네가. 잘 모르겠어요. 그렇게 잘. 형수랑 처남 그 동생이랑 이게 바람난 게 그거랑 다를 게 뭐야 지금. 할머니가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. 너가 형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은 아 만나지 마. 만나지 마. 이런 식으로 너 한마디씩 해안 해? 하긴 해요. 솔직히 좀 꺼림칙하잖아요. 꺼림칙하다고? 네가 꺼림칙하지. 진짜 쌍욕이 여기까지 올라와요. 진짜로. 아니 어떻게 그래? 그게 돼? 그리고 행복해? 저는 제가 연 끊으라고 한건또 아니고, 솔직히
10년 아니. 서로 좋아하니까 솔직히 쌍방으로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. 제가 짝사랑한 게 아니라 그 지금 현 남자친구도 저 좋아하니까 만나자고 하는 거고. 그래 맞아. 동생 잘못도 있어. 형이랑 만났던 여잔데 이렇게 만나면 그 동생 새끼도 잘못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가 동생 꼬셨다 그런단 말이야. 결혼까지 생각해? 아니요, 저 지금 현재 남자친구랑은 결혼 생각. 그럼 미친년아 둘을 왜 깨놓고 둘을 왜 만나? 제가 뭐 환승연애처럼 네가 좋으니까 너 네 형이랑 만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. 남자 없으면 못 살겠어?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살다 그게 어장관리예요 언니. 언니가 어부세요? 언니가 어부세요? 뭐하는 짓거리야. 어차피 너 떠나면 얘네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너가 그냥 떠나 얘네 둘을. 아예 얘네 둘 앞에서 너가 사라지라고. 다 업으로 돌아와. 근데 사례자님도 사회생활도 하고 이렇게 또 친구들도 있고 하잖아? 근데 이러다 보면은 주변에 친구 다 잃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.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면 솔직히 그래 아까 말대로 아기가 없었다고 믿을게. 아기가 없었어. 근데 아기가 없었어도 사람이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. 왜 우리나라에 법이 있겠어. 잘못하면 벌 받는 거 아니야. 맞지? 다 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다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언니야는 그 선을 안 지킨다고. 그냥 너무 넘고 언니가 막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언니가 그냥 언니는 이거 나쁜 거 아닌데? 이 생각이 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나 남들이 봤을 때는 돌 던질 일이라고. 왜 하필 걔들이야? 왜 하필 형제야? 결혼할 남자도 한 3년 뒤면은 또 온다 그래. 그러고 이렇게 선도 지키고 아기가 아니고 좀 생각을 세 번씩만 하고 행동을 해요.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그래도 할머니가 화났던 거 풀고 너 그래도 좋은 남자 데려다 줄 거니까 제발 선도 지키고 생각도 하면서 살자 이래요. 알겠죠? 네. 너무 좀 당황하긴 했는데 의도치도 않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. 근데 어쨌든 지금 일을 잘 정리, 지금 남자친구 잘 정리하고 있다 보면은 뭐 3년 뒤에 또 다른 좋은 사람 있다고 하시니까 네,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혼자 많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의 공수는 그래도 뭐든지 다 선이 있잖아요. 지켜야 할 우리 모두 선은 지키면서 삽시다 입니다. 감사합니다.